조영숙은 가짜 임신 진단서를 써준 마두수의 내연녀였고 산부인과 의사였던 마두수는 조영숙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자궁 척출 수술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마 원장의 내연녀? 그 사실을 한 조영숙은 그 후 종적을 감췄고 3년 전 조아영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아, 절대 용서 못해. 뭐 안 좋은 일 있었던 거지? 회사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아, 장인어른한테 부탁해서 급한 물부터 좀 꺼달라고 하면 안 될까? 알았어, 힘내. 내가 있잖아. 어, 너밖에 없어. 뭐? 아니, 형주는 뭐가 부족해서 우리 세란일 마다하고 예은이를 사귄대요? 아, 몰라, 속상해 죽겠어. 승면인, 예은이가 자기 며느리 되는 거 7색, 8색이야. 왜 안 그렇겠어? 회사 퇴근하면 승면이 병원부터 가봐. 엄마가 최고야! 승미 아줌마 쓰러져서 입원하게 만든 게 윤예은 씨라면서요? 어떻게 감히 팀워크로 후계자인 형조 오빠를 넘봐요? 팀워크의 후계자라는 거는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조용히 맘 잡고 형조 오빠한테서 떨어져요. 너야말로 싫다는 남자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 자존심도 없니? 막말로 자존심 없는 게 당신처럼 양심 없는 것보단 낫지. 형조 오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너 왜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야? 제가 자란 고아원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 가려고요. 병원에서 이게 무슨 대표야? 가짜 임신 진단서를 떼어주는 사기 전문 병원. 말로 합시다. 돈! 가져오라는 돈 왜 안 가져와? 조만간 찾아뵈려고 했죠. 도망간! 성의 표시라도 하라고. 그럼 난 오늘 이만. 저 미친놈아. 이지섭이 와서 뭐라고 했어? 가짜 임신 진단서 걸고 넘어지면서 계속 돈 달라고 찾아와서 나도 죽을 지경이야. 인간은 영숙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영숙이 망가져서 막 살기 시작했어. 영숙이가 너 때문에 죽으려고 약까지 먹었다가 겨우 살아났고 너란 인간 세상에서 사라지면 착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내가 널 겁주려고 몇 대 때렸는데 네가 신고해서 나 폭행 전과로 감옥까지 갔다 왔어. 나한테 주기로 한 돈 빨리 줘. 병원 문 닫아야 한다고. 닫아 그럼. 병원 문 닫고 잠수 타면 마누라가 사람 풀어서 날 찾아낼걸? 여전히 마누라는 무서워하네. 평생 갚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우리 빨리 해를 뜨자. 어? 아! 너도 내가 아니라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네 목 받고 싶으면 닥치고 기다려. 연락 줘. 이준섭, 넌 뭔가를 알고 있어. 대체 그게 뭘까? 아! 문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야? 너는 나만 달고 다니나? 노재수다. 노재수? 재수 없는 인간. 재수 no! 노재수. 내도 없나 봐. 자기한테 재수 없다는데 웃고. 웃는 게 취미라서. 누가 물어봤나? 형조 오빠 만나러 왔어요? 나한테 양보하세요, 형조 오빠. 제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난 약속하고 왔는데. 이세란 팀장! 나하고 약속한 게 아닌 가세요? 오빠 퇴근하면 같이 병원 가려고. 이세란 팀장이 왜 우리 엄마 병원에 갑니까? 나랑 아줌마랑 얼마나 친한데. 제출하는 성분 분석표 왜 안 가져옵니까? 알았어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아가야, 세상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동안 난 열심히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네가 나한테로 오니까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졌어. 당분간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엄마 옆에 있어야 돼요. 보고 싶으면 어쩌죠? 참아야죠. 보고 싶으면 달려오세요. 이러면 설렐 텐데.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외로울 때 나를 보러 오세요. 갈게요. 아, 왜요? 아, 노래보다 춤이 더 심각하네. 뭐라고요? 아기. 노래까지 잘하면 안 되죠. 윤예은 씨는 예쁘고 착하고 매력적인데 노래까지 잘하면 세상 불공평하지. 아, 오글거려. 완전 오글남이야. 좋으면서. 외로울 때 나를 보러 오세요. 아, 귀가 오염되고 있어. 어? 노재수 씨? 어, 왕사 씨. 그게 뭐예요? 왕사 가지. 형조 오빠랑 친해요?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니까. 우리 사귀는 분위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왕사 씨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눈치챘구나, 재수께. 내가 니들 사귀는 거 끝까지 반다면 어쩔 거야? 기다릴게. 엄마가 윤예 씨 허락하실 때까지. 나 협박 받고 있어요. 협박이요? 조비서가 언제 내 비밀 터뜨릴까 봐 너무 겁나요. 제 월급도 조비서한테 다 뺏기고. 일행이시면 합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행 아닙니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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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잘 먹어. 잔고 부족이라 카드가 안 되는데요? 응? 돈 없어요? 같이 계산해 주세요. 나 너무 취해서 텍스타워가 할 것 같은데 만 원만 빌려줘요. 빌리는 김에 5만 원 빌려줘요. 내가 뭘 믿고 왕사 씨한테 돈을 빌려줍니까? 직장 담보로 5만 원만 씁시다, 줘! 돈 없으면 먹질 말고 택시 타지 말고 걸어가요. 네가 그렇게 재수 갔으니까 노재수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5만 원. 택시 타고 가요. 이 진석 또 시작이니? 내 전화 또 씹어?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이제 어떡하냐, 예은아. 아, 예은아. 예은아. 아프시다면서요? 오늘은 그냥 가. 싫어요. 너무 속상해서 네 얼굴 잠깐 보려고 온 거야. 조비서한테 전화할까?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줘. 가. 가라고. 이세라. 내가 너한테 진짜 못할 짓 많이 했지. 어, 됐고. 어, 가. 나 하나도 안 그리워? 와, 안 돼! 윤희은이 왜?